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제, 치료대상, 치료시기 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항생제 두 가지와 그 위산분비 억제제를 갖다가 사용해서 제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약제 복용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항생제 외에는 그 헬코박터균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는 약제나 식품은 없습니다. 의사들이 모든 감염자에게 제균 치료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. 소화성기형 환자는 헬코박터균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 외에는 위암,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거나 또 조기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헬코박터균이 있으면 또 다른 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. 치료 대상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항생제 때문이다. 지금 우리가 많이 써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한 30% 정도 환자분 치료가 안 돼요.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지면서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. 제균 치료의 또 한 가지 문제는 10명 중에 한 4명 내지 5명 정도는 설사를 갖다 유발할 수도 있고요. 그 외엔 오심, 구토, 복통 아니면 그 메탈릭 테이스트라 그래서 입에서 그 나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피부 질환인 발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. 약을 드셔본 분들은 이제 상당히 느끼겠지만 그 약을 고생스럽게 먹는 분도 많고요.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활이 아예 퀄리티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생고생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제균 치료, 당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?